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카페가 입점이 되어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지도로 설명드리자면 오늘 건물은 주변으로 대구 서부지방법원, 학생문화센터, 직업능력개발원, 그리고 홈플러스, 그리고 또 대구 지하철 2호선 용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생활인프라가 완벽히 갖춰진 곳으로 주거하기에도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 바로 옆에는 또 서대구 IC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나들목이라 지방 출장이 잦은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건물은 용산역까지 460m 거리로 도보 6분이면 충분하고요. 주변으로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선 곳으로 다가구 건물 공급이 없어 임대사업하기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3월 31일 날 서대구 KTX 역사가 완전 개통이 되면 이곳 역시 역사 수혜 지역으로 한 번 더 지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은 현재 주인세대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은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어 교육 환경에도 좋은 곳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 상가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는 원룸 3가구와 3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 역시 원룸 3가구와 3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원룸 한 가구와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현장에 있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건너편이 바로 용산 롯데캐슬 아파트고요. 용산 롯데캐슬 바로 앞이 홈플러스가 입점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도로에서 골목길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세 번째 코너에 있는 집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도로에서 세 번째에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세입자분들 밤늦은 길갓길에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남쪽으로 이제 8m, 그리고 동쪽으로 6m,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석 양면으로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바로 앞에 통유리를 시공해서 시인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 공간이 계단실 올라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1층에 커피 지상주의라고 커피숍이 입점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해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 앞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는데요. 왼쪽으로 보시면 주차자 한 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물 코너에서 우측이죠. 우측으로 제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코너 우측에 보시면은 왼쪽에 현관 들어가는 출입로가 있고요. 현관문 바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6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는 전체 7대로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자, 건물 측면은 보시면 칼라스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로 칠을 해 놓았고요. 주차장 뒤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차 스토퍼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청구 쪽으로 보시면은 텍스 시공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청구 밑으로 보시면은 에어컨 실외기들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옥상 활용하기에도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또 복도 내부 모습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관에 들어서면은 왼쪽으로 보시면은 계단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계단실 밑에 보시면 지금 세입자분들 3룸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관계로 자전거 굉장히 여러 대를 세워놓으시는 오실 수가 있고요. 자전거 지금 현재 4대, 5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만큼 현관 공간이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계단실 밑으로 보시면은 청소 도구함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로 보시면은 4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왔고요. 2층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3가구 그리고 3룸 1가구 전체 4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전체 통유리를 시공해서 계단실이 굉장히 밝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으로도 또 창호를 미리 뽑아 두셔서 계단실도 굉장히 밝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마찬가지로 원룸 3가구, 3룸 1가구로 전체 4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에 올라가 볼게요. 자, 4층입니다. 4층은 원룸 1가구 그리고 주인세대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복도 청소 상태라든지 관리 상태가 양호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이제 타일이 몇 개 깨져 있기 때문에 타일은
몇 장은 좀 갈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옥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으로 올라왔고요. 옥상 보시면 하단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 이 공간에 야채 심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앞에 학교가 하나 보입니다. 학교가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북쪽이죠. 북쪽으로 보시면은 높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용산 롯데캐슬이 바로 앞에 있고요. 롯데캐슬 바로 뒤편에 보면 또 큰 건물이 하나 있죠. 저기가 이제 대구 서부지방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회관, 많은 관공서가 이제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 고속도로가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차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데 저기가 서대구 IC 나들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지방 출장이 많으신 분께 또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 지금 현재 3,070만원에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이제 매매가 되면은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인세대에 들어오셔서 거주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상가 1가구와 원룸 7가구, 3룸 2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18제곱미터, 구단위로 65.9평, 건물 연면적 398.28제곱미터, 구단위로 120.4평, 사용승인 2013년 5월 3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2억 5천, 융자 4억 5천, 보증금 3억 5,800에 인수금액 4억 4,200, 월수익 270 1만원에 은행이자 135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3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바로 또 맞은편에 보시면은 대형 다가구 건물이 또 한창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건물 현재 지금 현재 제가 잘 아는 건축업자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물 벌써 20억 초반에 매매가 되어서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공사 비용도 많이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신축들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오늘 건물은 가격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서대구 KTX 역사가 일주일 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변에 신축 건물들 지금 공사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동네에 신축은 요거 하나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건물 임대 사업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용산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준신축 다가구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